크림슨 마스터즈 콘서트 시리즈 제49회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올해는 고대가 개교 113주년이 되는 해고요. 그동안 KU 프라이드 클럽 또는 다른 여러 통로로도 기부를 해주신 많은 분들이 있어서 고려대학교가 감사의 마음으로 오늘 음악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연주를 맡을 라메르 에릴의 음악감독인데요. 라메르 에릴은 프랑스어고 바다와 섬이라고 해요. 저희 단체에 대한 소개는 저희가 연주를 하면서 조금 더 자세히 해드리겠고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감사의 여러 가지 감사의 뜻으로 이 음악회를 준비했는데요. 그동안 많은 분들이 고려대학교를 위해서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그 후원한 일로 학생들에게는요. 2016년부터는 116명의 학생이 해외에 교환 학생으로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또 두 번째, 2017년부터는요, 가정 형편이 조금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생활비 월 20만 원을 학기당 500명씩 선발하여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와, 학생들 고려대학교에 들어오기도 어려웠는데 들어오면 참 좋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또 졸업을 할 때쯤 되면은 창업을 어떻게 할까? 창업의 멘토나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지원하는 파이빌이라는 곳에도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8년, 2019년 또는 10년 뒤, 20년 뒤에 고려대학교가 얼마나 이 주신 기부금으로 훌륭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을지 더 많은 기대를 하게 됐어요. 물론 학생들에게도 굉장히 좋겠지만요, 기부자 여러분들께도 많은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지나가시다 보면 학교 근처뿐만 아니라 압구정동에도 고대 사랑 가게라는 간판을 달아드린대요. 그러면은 그걸로 많은 행사와 홍보도 하실 수 있고요. 다양한 혜택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한번 많이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첫 번째 곡은요, 봄의 기운을 담아서 드보르작의 왈츠를 준비했습니다. 현악 사중주의 곡이고요. 들으시면서 오늘 여태까지 고려대학교를 위해서 많이 애써주신 그런 마음을 위로도 받으시고 봄날도 만끽하시고 그런 좋은 저녁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곡 즐거우셨나요? 네. 서양 음악의 진수라고 할 수 있는 현악 사중주의 곡인데요. 저도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연주자인데요. 참 그 피아노랑 같이 하는 것보다 현악기끼리 연주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저희 연주자들이 너무 잘 해주어서 기분도 좋았고 오늘 좋은 시작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오늘 그 부제로 정한 거는 헤리티지 오브 코리아, 한국의 유산이라는 걸 제목으로 정했어요. 그런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우리 옛것, 우리가 계속 가지고 내려왔던 그 음악들이 현대에 와서 현대 악기들과 지금 서양의 악기들과 만나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나, 또 그런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두 번째로 들려드릴 곡은 술비술이라는 노래예요. 이거는 삼한시대에 있었던 거문도, 지금은 전라남도 여수 지방이라고 하는데요, 그쪽에 있던 어부들이 고기를 잡으러 갈 때나 울릉도에 벌목을 하러 갈 때 불렀던 아주 농민들의 어민들의 그 노동요인데요. 가사도 굉장히 단순하고 고기 많이 잡아서 우리 식구들 배불리 먹고 살고 뭐 이런 종류의 가사예요. 근데 그런
노래의 띠를 따서 저희가 지금 그 해금과 현악 사중주의 조합으로 한번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특별히 이 노래는 저희 단체와 아주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바다와 섬이라는 단체잖아요. 라메르에릴. 그래서 이 단체는 사실 전 세계적으로 울릉도와 독도를 홍보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저희가 한국에서만 연주하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도 연주를 많이 하고 있고요. 또 많은 예술가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화가들은 또 해외 전시를 올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림도 저희 그 작가님의 작품이고요. 저희가 또 항상 울릉도나 독도에 관한 동해와 독도에 관한 그런 곡들을 항상 위촉을 해서 저희가 전통과 현대를 섞어서 많이 연주를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많은 호응을 받았던 곡인데요. 큰 박수로 여러분도 한번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곡 술비소리 저희 국악기인 해군과 서양악기 퀄텟의 연주가 어떠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어떠셨어요? 네, 조합이 특이하죠? 네, 저도 사실은 서양음악을 전공했기 때문에 라메레리를 활동을 하면서 국악기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신기한 경험도 많았고 그게 우리께 원래 이런 게 있었구나 하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요. 또 이게 해외에 나가서는 저희 현악기 이런 서양악기보다는 국악기가 훨씬 더 많은 주목을 받게 되더라고요. 신기해하고 또 이 고유한 이 독특한 음색들이 사실 서양악기로는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국악기들로만 이루어진 서동요라는 곡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640년 백제 무왕시대에 향가를 곡으로 만든 곡인데요. 작곡자는 뭐 물론 현재에 살고 있는 박경은 씨라는 작곡가고요. 여러분들 그 서동 왕자가 선화공주와 결혼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기억을 하시나요? 아이들에게 선화공주가 밤마다 나쁜 짓을 하고 돌아다닌다 이렇게 소문을 퍼뜨리게 해서 아이들이 밤마다 그 노래를 부르고 낮에 노래를 부르고 돌아다니니까 선화공주가 아버지께 미움을 받아서 결국은 쫓겨나요. 그 서동의 계략대로 모든 일이 잘 풀려서 두 사람은 결혼을 결국은 하게 됐죠. 그래서 그 이야기, 사랑하는 이야기, 또 그 아이들이 불렀던 그런 단순한 민요를 저기 여러분들 아마 처음 보시는 악기일 텐데 가운데 저게 생황이라는 악기예요. 아주 오래된, 역사가 아주 오래된 한국사기부터 나왔던 그런 그 악기고요. 저 오른쪽에 있는 악기는 단소. 그래서 이 단소와 생황의 병주에 그리고 우리 25현 가야금의 반주를 붙여서 서동의 향가를 현대적으로 약간 각색한 곡을 새로 작곡한 이 곡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은요, 세아세아라는 민요입니다. 정겨운 우리나라 민요인데 여러분들 다 몇 번씩 불러보시고 들어보셨던 민요를 저희 나라 대표 소프라노 강혜정 씨의 노래로 또 대금이 가미된 그런 편곡으로 들으실 건데요. 그 세아세아의 민요가 어디서 유래됐는지 많이들 얘기를 해요. 근데 가장 유력한 설은 1894년 동학 농민운동 때 나왔다는 설이 가장 유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랑새는 일본군을 뜻하고요. 녹두장군은 전봉준을 얘기하고요. 청포장수가 울고 간다 할 때 그 우는 거는 저희 백성들을 뜻한다고 합니다. 이런 깊은 뜻이 담겨있는 세아세아 한번 저희 강혜정 씨의 노래로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청포장수
오늘 아마 제가 제일 가장 박수를 많이 받은 것 같은데요. 저 거의 강혜정 소프라노의 목소리 너무 아름다우셨죠? 네. 네, 저희가 한 곡 더 남았어요. 강혜정 소프라노가 부르실 노래가. 저희가 이번에 준비한 거는 여러분들이 한국 사람이라면 혹은 외국 사람에도 한국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면 아는 아리랑이라는 노래인데요. 이 아리랑을 아라리오라고도 표현을 해요. 근데 거기다가 아라리오, 아리랑 콘첼탄테 이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아리랑 콘첼탄테가 그러면은 이제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은 아리랑을 주제로 한 작은 콘첼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부제로 한국의 유산, 그래서 음악 쪽으로 얘기를 계속 풀어나가고 있는데요. 아주 오랫동안 AD 300년부터 21세기에 있는 지금 아리랑 콘첼탄테까지 저희 유산들을 이렇게 그 여러분들이 앉아서 지금 듣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이 소제목을 정했을 때 헤리티지 오브 코리아라고 정한 이유는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고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헤리티지 오브 코리아 유니버시티라는 뜻으로 헤리티지 오브 코리아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감사합니다. 박수 그냥 쳐주세요. 크게. 여러분들의 작은 정성이 모여서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그런 수많은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더 어떤 일들이 200년, 300년 뒤에 작게는 다음 학기에 아니면 나중에 나의 손자 아니면은 몇백 년 후에 도대체 이 학교가 얼마나 많이 발전을 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발전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중요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것 같거든요, 저한테도.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이번 곡이 1부의 마지막 노래인데요. 이 아리랑 콘첼탄테를 들으시고 고대 유산 헤리티지 오브 코리아 유니버시티 이걸 어떻게 더 끌어나가실지 마음이 열리시면 이 순서지 안에 약정서가 있습니다. 꼭 큰 금액이 아니더라도 작은 정성이 모여서 지금 벌써 4,500명이 넘는 분들이 후원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우선은 여러분들 너무 노래 듣고 더 듣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지금 마이를 벗고 연주를 한번 하겠습니다. 강혜정 소프라노가 부르는 아리랑 콘첼탄테는요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노래거든요. 한번 즐겁게 감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쉬는 시간 뒤에 더 좋은 곡들로 또 뵙겠습니다.
아직도 저